계속하여 2장 2절 뉴럴 네트워크의 두 번째 세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이 경우에는 숫자 인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망을 활용하여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손글씨, 손으로 쓴 글자인 그 숫자를 인식하는 예입니다. 이 예는 아래 그 책 요 신경망 첫걸음에서 찾았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썬 세이지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학습의 성과를 벤치마킹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MNIST 데이터 세트는 보통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와 만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데이터에는 손으로 쓴 0,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의 이미지와 그 레이블이 실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각 이미지는 가로, 세로가 각 28 픽셀로 28x28 하면 784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숫자를 인식하기 위한 신경망의 입력층은 784개의 노드 그리고 출력층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10개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따로 없으나 이 자리에 예시해 코드에서는 저희는 100개로 하고 실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7이죠. 이것은 784 곱하기 1 벡터로 이 숫자를 변환해서 28x28 픽셀이니까 784x1의 사이즈의 벡터로 변환하여 신경망의 입력층에 전달을 하면 그리고 신경망을 거쳐서 얻은 출력층의 신호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로 숫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손으로 쓴 글자를 이제 입력해서 저기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신경망을 통해서 아 요거는 무슨 글자에 0부터 9 사이에 어느 글자에 가깝다 가장 가깝다 하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층의 신호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이 7이면 7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면 이 숫자가 7일 것 같다 하고 판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는 입력층에 전달하면 이 히든 레이어에서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어느 숫자가 가장 가깝다 하고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GitHub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실습을 해보면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세이지 또는 파이썬에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여기서 이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거를 카피해 와서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해보면, 자, 그 먼저 글자, 여기에 요 이미지를, 요 CSV, 이미지, 저기, 텍스트 파일을 카피해온 겁니다. 여기 어떤 이미지란 바로 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좀 불러온 겁니다. 저 책에서 제시한. 자, 그래서 그 이미지를, 요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주어진 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경망에 이제 적절한 가중치를 얻은 후에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의 성능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짠 요 인공 신경망의 성능을 한번 활용해 보죠. 다음은 요 아래 코드는 입력 또 히든 레이어 또 아웃풋 레이어의 신경망으로 MNIST 데이터셋 일부를 학습시켜 테스트용 숫자 이미지를 잘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100개로 또 테스트 데이터는 0부터 까지의 10개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가까운가를 아래 자료로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요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한번 실험해 보죠. 자, 그러면 요 코드를 띄어쓰기 같은 게 앞에 스페이스가 중요하니까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가 뭐에 가장 가까운지를 한번 실험해 보죠. 컨트롤 O, 컨트롤 V 해주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지금 인풋 노드가 784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노드를 100개로 줬고 아웃풋은 0부터 9까지 사이에 자 어느 정도인가 요대로 해보면 지금 65% 정도의 보통 60% 65%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이걸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한 3000으로 올려서 1000대 3000으로 올려서 해보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6만 정도로 올려서 계산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서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3000에 그렇고 65% 그대로 나왔고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한 5000 정도로 해보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5000 정도로 해보고 한 100 정도로 해보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제가 이거를 5000으로 히든 레이어 노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를 100으로 높여서 계산해 보니까 늦어져서 셀을 바꿔서 sagecell.sagemass.org로 바꿔서 실제 좀 더 키워서 히든 노드를 만으로 높이고 그리고 아웃풋 노드를 100으로 높여서 계산해 보니까 70% 이상으로 근사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직접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해서 쓰거나 세이지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훨씬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의 이 코드를 이용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쭉 들어가 보시면 출력을 히든 노드 100 또 아웃풋 노드 1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쭉 정답 인덱스가 요 코드 60% 정도 정확도가 60% 정도 즉 데이터 학습 데이터 100개 테스트 데이터 10개를 사용했을 때 신경의 정확도가 60%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이지 셀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 개로 늘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100개를 사용했을 때에는 70% 이상의 정확도가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요 신경망을 6만 개의 학습 데이터에 학습시키고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하면 대략 95%의 정확도로 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건 컴퓨터 성능만 좋은 것과 연결했었으면 지금 보셨듯이 그 몇 초 안에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mnist 데이터세트의 손글씨 숫자를 인식한 사례는 신경망을 합숙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손으로 글자를 쓰면 바로 글자나 숫자를 인식해서 그래서 바로 저장할 때 텍스트로 저장하는 그 기능이 다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mnist 글자 인식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으나 어느 날에는 세계에 거의 하루에 2.5 퀸틸리언 바이트의 데이터 이상의 바이트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런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징을 파악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인식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음성인식이냐 글자인식 같은 거는 이미 거의 바로 상용화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mnist 숫자인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성을 인식하거나 또는 신호를 인식하거나 이 문자 알파벳 ABCD라든지 가나다라 어떤 한글을 인식하는 것도 유사한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NLP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시그널을 단지 디지털로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 그 말, 그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그것을 그에 관련된 내가 말한 문장의 키워드가 또 의미, 요구,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여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검색을 하고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의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한 후에 관련된 검색을 하여 예를 들어 제가 피자가 먹고 싶다라고 문장을 말하면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 음성의 파형으로부터 피자 먹고 싶다라는 문장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추론을 거쳐 파악하고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다에서 보면 food 음식인 피자, food인 피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목하여 말하는 사람이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가 하고 추측을 해보는지만 거기에 조리법 같은 용어가 내가 말한 본문의 없음을 파악하고 아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피자집을 찾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 경우 지금 있는 GPS 정보를 사용하여 지금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피자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그 근접성 또 등급 가격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내가 근처에서 피자를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식당 중 추천이 많은 가까운 곳을 찾아서 문장을 만들고 자연의 문장을 생성하고 그것을 로봇이 불러주게끔 시스템이 읽어주게끔 하여 여기서 2km 떨어진 곳의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모모라는 지노스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그런 자연어 인식, 자연어 인식 또 추론 그리고 생성 자연어 그런 자연어 처리 시스템들이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또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공지능이 받아들여서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로부터 그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러고 스피커가 말하는 의도 원하는 정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추론한 후에 그거에 대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로부터 문장을 생성하여 그것을 불러주는 이런 시스템 즉 로봇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M리스트 데이터셋에 관한 논문이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논문 요 정보는 우리가 그 강원대학교 석사과정 논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해서 우리 세이지 코드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첫걸음 참고 도서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제일 처음에 소개해줬던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자 이런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복습을 해보면 이런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대수학 지식들은 여기 한국어 강의 또 영어 강의한 그런 내용들 또 교재들 무료 교재들 전자교재들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미적분학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와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 정보는 이 주소에서 참고하시고 또 코드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또 풀이 과정들 참고하실 수 있고 우리가 파트 3에서 학습한 통계 확률 그리고 확률 분포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된 코드들은 이 주소에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로서 매스매틱스 오브 빅데이터 제가 강의한 기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거 외에도 이산수학들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이라면 필수 과목으로 이산수학을 학습하는데 이산수학에 관련된 것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이 주소에 1장부터 9장까지 다 커버되어 있고 또 실제로 교환은 물론 예제와 문제풀이에 보태서 이렇게
코드로 실제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패스를 찾고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제시해서 그 알고리즘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 내용들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 주소들을 확인하시면서 읽어가시면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쌓고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한 후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 예를 다음 시간에 소개해 주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